예, 저는 저기 올해 나이가 56이고요. 이름은 신은정이에요. 글씨를 쓰거나 뭔 사물을 봐도 이렇게 그 환영, 망령 그런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알고 제 마음속까지 훤히 깨뚫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한 두 달 넘기기가 쉽지 않고 두 달을 못 넘겨요. 직장 생활을 하면. 그러면 자꾸 떠돌이처럼 여기저기 이렇게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20대 때부터 이상한 꿈을 꾸면서부터 이렇게 자꾸 내 영혼 속을 파고들고 항상 이렇게 몸이 잘 아프고 신경통, 근육통으로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편두통으로 머리 아픈 거는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머리가 잘 아파요. 그리고 이렇게 환영환청 이 사람들하고 항상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자꾸 말을 시켜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제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자꾸 대립되어서 싸움을 하게 되더라고요. 영적으로. 말싸움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진짜 나았으면 진짜 아주 좋겠어요. 아주. 계세요. 아, 예, 어서오세요. 예. 본인이 이래 된 것도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잖아. 예, 오래됐어요. 어? 벌써 16, 17살 때부터 예감, 육감, 직감이 뻔하고 꿈에 선몽 받고 20살 이쪽 저쪽으로 넘어오면서 결혼하면서 더 심하게 아들 놓고 더 심하게 계속 지금 들어오는 거잖아. 성향도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자라면서부터 고집 세고, 어? 자기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야 되고, 요 엄마야 사주팔자를 보면 부모 덕도 없고 형제 덕도 없다. 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언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기 본 사주가 있어. 본 사주가 있는데 이 사주가 너무 끌어서 넘쳐서 사람이 약간 모자란 상황까지 와버린 거야. 쉽게 말해서 본인이 범인데 범의 사주로 갖고 범에 맞게끔 살아야 되잖아. 근데 지가 고향인 줄 알고 평생을 그렇게 사니까 본능에서는 한 번씩 사냥도 해야 되겠고 이렇게 본능에서는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이 생각과 기와 몸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사마가 계속 일어나는 거라. 저 같은 경우에는 환영, 환청 계속 들리고 환영이 아니고 화경이다. 환영이 아니라고 본인은 우리 같은 제자라고 그래서 보이는 거라고 들리는 거고 아버지 형제자 청춘에 가신 분 누군데? 엄마의 이복 동생이 자살해서 죽은 삼촌이 있어요. 영가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버지 형제자에서도 들어오고 엄마 형제자에서도 들어오고 본인의 사촌자에서도 들어오고 여운신도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에 태아령도 들어오고 이렇게 다섯 명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얘가 어떤 데는 애기짓도 하고 고집 피우고 땡깡 지기고 그 다음에 어떤 데는 남자같이 얘기하고 성질 내고 어떤 데는 울었다가 웃었다가 계속 그 어떤 영가에 의해서 자기가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고 환청을 보게 되고 환영을 느끼게 되는데 그게 환영과 환청이 있고 신에서 주는 화경이 있단 말이야. 이게 구분이 전혀 안 되는 거야. 그래 사기와 사마한테 조정당한 지가 한 10년 됐다고. 그전에는 그런 불의가 있어도 언니가 그래도 건강하게 일하러 다니면서 조금 이길 수 있었는데 10년 전부터는 습자지에 물 스며들듯이 서서히 다 차고 들어와가지고 그 횟수나 빈도수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야. 그리고 본인도 엄청 힘들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 코코코 미쳐가 돌아다니고 칼 들고 설치고 소리 지르면 나타나는 빙이지만 이건 안으로 감고 돌고 숨은 빙이거든. 숨어 있으면서 계속 이 사람을 감는 거야. 영적인 존재가. 그래서 영과 기가 붙어서 이 충살 계속 본인한테서 일어나게끔 혼자 있게끔 가두어 놓고 이 안에 가둬 놓고 다른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 사람 일반 사람들이 야하고 얘기를 하면 야 좀 모자란 사람
바보인 사람. 우리 뭐 이렇게 조금 표현하면 미안하지만 네. 동생인 네가 봤을 때는 그냥 개돼지 취급을 하는 거야.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집을 고친 적이 있었냐고. 집을 고친 게 아니라 집을 이제 그 터에다가 건축을 하신 거죠. 집을 지으신 거죠. 그래 살고 있는데다가 정축을 했다라는 예, 얘기잖아. 그 예. 집을 고친 거지 보고. 아, 예. 어. 집을 고치면서 동토동법이 났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밥을 먹기도 힘들고 예. 그 아버지가 불이잖아. 예. 뿔이잖아. 예. 아버지로 인한 자식들이잖아 이렇게. 예. 그 본인이 일찍 가야 될 그 운에 예. 부친 열애가 일찍 가야 될 그 운에 예. 여기에서 지금 다 받아 내리치는 거야. 그래 영가들이 그런 영가들이 예. 축생기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계속 이 사람의 눈도 흐려놓고 어떤 데는 눈도 침침하고 예, 맞아요. 앞에 안개가 뿌옇게 낀 것 같이 그래서 맨날 닦아낸다. 닦아내도 끝없이 뿌연 것 같고 귀는 맨날 윙 소리 나고 어떤 데는 기계 우는 소리도 잘 나고 사람 소리도 잘 나고 기계가 돌아갈 듯이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소리가 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 난단 말이야. 그러면서 귀도 그렇지. 어떤 때는 자기가 말을 하면서 중얼중얼중얼 주거니 받거니 왜 이 환영과 환청은 자기만 보이는 거니까 이 주파수가 이제는 귀문과 이 주파수가 딱 열리니까 그때부터 환청과 이 귀가 멍하면서 들리고 느껴지고 그때부터 마음대로 조정을 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보니까 이 터에도 누가 사람 하나가 이 집 주변에 네. 하나가 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죽은 사람이야? 아니 근데 그 저 앞전에 여기 약간 집안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장애가 좀 있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집에? 그래서 그 사람이 이사를 가면서 죽었는지 어쨌는지 자기한테 계속 따라든다. 그래서 자꾸 언니가 횡설수설해. 좀 더 모자란 것처럼 얘기를 해. 근데 본인은 지금 이 줄, 저 줄, 귀신, 영가, 동토, 동법, 산벌, 개고기 영산, 종교 이게 다 들어와 있어. 빌어주는 사람은 없고 닦아가는 사람은 없으니 수십 군데의 직업과 수십 군데의 사람과 땜을 하고 있는 중이라 지금. 자기 명땜을. 그러니 산전수전, 공중전, 파전, 귀신전 다 겪는 거야 지금. 자, 이런 것들은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제자한테. 엄마 이건 언제 샀는데? 어떤 거요? 이거요? 이거 산 지 한 1년 반? 이거 왜 샀는데? 이게 저기 돈 벌어준다고? 예, 돈 벌어준다는 뭐 짐을 물건이라 그래갖고 이거를 소가 니를 영상으로 잡아먹겠다. 그래갖고 여기다가 이거를, 자기만의 신당인 거야 이게. 그래갖고 이거를 샀는데 이게 돈만 들어가고 저 보탬이 안 되더라고요. 짜잔, 네가 좀 많이 아끼는 거. 예. 제일 아끼는 거죠. 청춘의 원앙 상사 여훈신 좋다. 이거 입고 언니하고 놀러 다니고 싶다. 그러면서 이 물건에도 가장 많이 탄다고 자기 손으로 샀지만 여기에 그 귀신이 내 옷이라고 가장 그래요? 많이 아끼고 네가 아끼고 네가 한 번씩 가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예 맞아요. 꺼내서 이렇게 한 번씩 입어보고 또 집어넣고 입고 갈 자리는 없어도 맞아요. 그래서 이 옷은 오늘 보내줘야 된다. 이걸 보내줘야 된다고요? 이 옷이 들어오면서부터 더 정신이 없고 몸이 아프고 그다음 더 외롭고 혼자 있는 게 그렇고 왜 나는 사주팔자가 이런가 내 팔자는 왜 이런가 눈물 짓게 만들고 그랬던 거야. 그 여기에 여혼신이 가장 많이 왕래 출납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그랬고 그래서 이거 물건을 좀 다 내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두면 수문빙이가 충을 일으켜서 자다가 심장마비가 오거나 혈관 기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중풍 같은 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사람한테 와 있는 살들을 거두기 위해서 장소를 조금 이동해서 그 다음에 살들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그래도 정확하게 그 몰라 저기 진로라 그럴까? 가는 방향을 확실하게 알려주니까 거기에도 좀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겪어온 거를 선생님께서 풀어서 다 조목조목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속이 좀 후련한 거 있죠. 후련하더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러면 그거대로 고스란히 따라갈 생각이에요. 엄마가 제일 불편한 걸 얘기해라. 제일 불편한 거야? 직장생활 하는데 저기 두 달, 한 달 넘기는 게 쉽지 않고 두 달 넘기지는 아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생활 오래 해달라. 신시가장 한시 명당, 이 명당에서는 오래된 신의 불이다. 오래된 신의 불이라고. 신의 부리가 윗대 증조모 때는 무당이 낳던 가정이라 내가 할매 때는 안 나도 한 다리 건너 하나씩 나는 가정이라 이해가 가나? 예. 너가 증조모는 진짜 대 흔들고 이렇게 해먹을 때도 가은은 아니고 너가 할매는 그냥 공만 드렸고 너것만 안 해먹었고 그 다음 네 차례라. 근데 그걸 너무 몰라놓으니까 이거는 신을 하고 안 하고 간에 이런 건 선택이 아니잖아. 우리가 모태신명이라 그래야 되나? 예. 이 강씨 가정을 만나고 나니까 엄마가 더 심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신씨하고 강씨하고 만나다 보니 이 부리가 너무 독특하고 이 아들들을 놓고 엄마가 더 심하게 시작이 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면서 같이 살지를 못했다고. 그래서 오늘은 이거야 저거야 있겠느냐. 신시가정 한시명당 신시가정 강시명당이 들어오는 살에 살 수가 있고 조상원정이 있다면 풀어주고 그 다음에 잠시 잠깐이라도 엄마한테 들어와 있는 살수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의 감옥 안에서 들어오는 영과 기가 만나서 마가 생긴 거 불이 생긴 거 영체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거를 오늘은 낱낱이도 가려보러 가보자. 한신명당을 둘러보니 옛날이라 그 일적이라 집을 증개축을 하면서 이 용신의 업을 다 막았다. 니네 집에는 수도 꼭다리 대답을 크게 해라. 예, 우물 갖다가 예, 우물을 다 막았어요. 용신의 업이 다 막혔다. 우물을 다 막아버렸다. 증축을 했는지 개축을 했는지 그렇게 하면서 엄마가 용신의 업이다. 그래요? 그래요가 아니라 예 아니요. 예. 엄마의 집에는 아버지가 아들 놓고 아들 하나 더 놓으려고 그래서 너를 점주를 했을 때는 아들이라고. 예, 맞아요. 태몽도 그랬고 태동도 그랬고 움직이는 것도 그랬고 그래서 아버지가 엄청 좋아했는데 놓고 보니 딸이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남자 옷을 입고 자랐어요. 그래. 그래서 이 신시 가정에서 엄마의 일을 업둥이로 아들은 못 됐지만 업둥이로 점주를 했다. 삼신 할머니가 용신의 업으로.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집안에 명이 기르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하는 사업마다 재물 있잖아. 돈 기리고 살지 말라고 그립게 하고 살지 말라고 해서 너를 놓고 난 뒤부터 너희 집에 재산이 불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그래 신줄은 우리처럼 다 갖고 있지만 돈을 너가 다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라. 그래서 야가 이렇게 좀 느리고 그래도 야가 뭔가를 만지면 돈이 되고 야가 뭐가 집에 있으면 사람이 따르고 아버지가 그래서 재물을 계속 모았었다고. 모았는데 아버지 따나도 공들여가 난 다시 병자생이다 보니까 쥐띠아이가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예감육감 직감이 굉장히 바르니까 아 입에 담지는 못할 망정 꿈도 자꾸 꾸고 이러니까 이 아이 꿈을 계속 아버지가 꾸는 거야. 놓고 난 다음부터 더 심하게 꾸는 거야. 그러니 그 신의 가물이 왔다 갔다 해서 본인이 느끼니까 아버지가 교회를 가신 거야. 자기 발로 자기가 갔다. 네. 그래 이 아이를 데리고 예배당을 가고 교회를 가면서부터 용신의 업이 다 막혀서 그때부터 네 예감도 흐려지고 직감도 흐려지고 귀도 막히고 코도 막히고 우리 물에 빠지면 어쨌든 수장이 되지. 예. 수장이 되면 어떻게 되는? 둔하게 되지. 둔하잖아. 꿈물물이 마르면 그 집에 원래 사람도 나간다 그랬고 옛날에 우리가 그러잖아. 야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 말이 뭐고 돈 들어올 때 잘해라 이 뜻이잖아. 그리고 여기는 용신의 업이기 때문에 이 몸의 혈관이 다 우리는 피고 물이야. 그게 말라버렸다고 쉽게 말해서. 그래서 본인한테는 그때 교회를 가고 절회를 가고 이렇게 하면서부터 계속 갈림이 엇갈리기 시작했던 거야. 그래서 오늘날에 들었으니 일단 가자. 그러니 엄마한테는 신씨하고 한씨 쉽게 말하면 내 친정열에 그 아버지 형제자 자살고혼 노중에 객사 자살고혼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본인의 형제자 사촌간에 수살로 갔는 그게 제일 먼저 들어오고 용신의 벌전으로 그 다음에 강씨가정 아무리 헤어졌다 하나 여기에도 여혼신도 있지만 남혼신도 있거든. 그러니까 남자가 이게 아버님 형제자인 것 같아. 아버님 형제자에 여혼신 하나 남혼신 하나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형제 쪽에는 자살 시아버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 모르겠다 들어온다. 그리고 고모자 그거 저기 신랑한테 고모 없었나? 아 애들 아빠 동생 여동생 있어요. 사람이 죽었는지 아마 저기 외국에 가서 살았다고 그랬거든요. 외국 태국 베트남에 가서 이민 가서 산다고 그랬거든요. 소식 들어가라 죽었단다. 뭐 그래요? 어 그 여운신이 벌써 들어온 지가 7, 8년이 됐다. 이 사람아 그러면서 계속 따라들고 원앙살처럼 알아보라고 한번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훈신 이렇게 해서 지금 조상령은 들어온다. 아이고 그러고 강씨 가정에 할매자 제일 먼저 들어와서 네가 도망가도 우리 집 며느리고 살아도 우리 집 며느리고 죽어도 우리 집 며느리라고 이 할머니가 가장 많이 타고 들어온다. 아이고 그 할머니 당신 자신이 얼마나 저한테 모질게 그러는데 그런 소리예요. 미안하고 고맙고 미안하다고 내가 왔다 갔다를 제일 많이 했고 쉽게 말해서 너 뒤에 숨어서 앞에 나타날 그거는 양심상 없고 뒤에 이렇게 나타나서 내가 젖은 손으로 자꾸 이렇게 만지니 속도 미식거리고 눈도 개려지고 왜? 딴 데 시집 갈까봐 내 새끼들 어떻게 하겠노 싶어서 살았을 때는 앞을 가로막고 죽어서는 뒤를 가로막는다 이렇게. 응? 그러니까 충이 일어난다고 천군하고 백군하고 계속 싸움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어떤 영가가 확 들어와가지고 엄마한테 어떻게 하진 않지만 팔 따로 다리 따로 머리 따로 생각 따로 몸 따로 요만큼은 신씨가 요만큼은 한씨가 요만큼은 강씨가 요만큼은 허주가 각자 따로 움직이는 거야 계속. 그러니 이런 영체가 기가 영혼들이 계속 들어오는 데다가 그 다음에 그 지방령으로 장애인인가 그 영가가 지금 계속 들어오니까 엄마가 생각이 자꾸 떨어지는 거야. 지능이 자꾸 떨어지고
생각이 떨어지고 몸도 둔하고 원래 성격이 좀 느린 데다가 이런 게 붙어버리니까. 그래서 엄마는 용신이 맑고 깨끗한 샘물 같은 사람인데 터도 젖어있지. 교회 다니면서 상충이 걸렸지. 계곡이 벌전 들어오지. 종교 파벌 들어오지. 이게 다 들어오니까 하나씩 하나씩 몇 년씩 차고 들어와서 엄마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거야. 이태전 이명당의 우리 신씨 부인, 이거는 동서남북 길문이다. 아, 그래요? 어, 좋은 이거는, 거네요? 어, 이거는 소원성취 깃발이고. 아우, 감사합니다. 우리가 횡재수라 하잖아. 그래, 엄마한테 막혀있던 문. 인연으로 막혀있고, 돈으로 막혀있고, 직업으로 막혀있고, 일신으로 막혀있고, 어? 했던 것을 잠시 잠깐 닦아내고, 4대 천왕이 동서남북의 길문을 열어서, 엄마가 원하는 거, 소원성취 조금이라도 시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엄마가 제자인 거 잊지 말고 앞으로는 알고 가고 느끼고 가고 깨우치고 가고 알아가면 첫째로는 이 몸 수전이 용신에서 되게 맑고 깨끗하게 해주고 옛날처럼 예감주껍 직감 빠르게 해주고 엄마가 어디 가서 이 손끝으로 돈을 벌면 식록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이 해 주신단다. 아, 예. 그러니 집에다 그런 거 표적해 놓고 있지 말고 예. 염주 같은 거 하지 말고 향 피우지 말고 예. 그렇게 하란다. 예. 그렇게 하고 나면 열어줄 것이니 애기 공장 키 작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해. 작은 애기. 애기는 안 보이고 작은 그 사람 남자 같게 잘 왔다 갔다 하지. 그래 그게 공자가. 공자가 좋은 거예요? 응. 너무 모르니까 이게 시행이 안 되는 거야. 동자신이라고 엄마니 도와주려고 작은 애기가. 네. 근데 우락부락하게 생겼어. 이렇게 다음 애기같이 생기진 않았어. 근데 자꾸 뭐 해꼬질 하는데 나한테. 그래. 짜증나 진짜. 어? 제가 몰라서. 어? 몰라서 그런가. 엄마한테 예감 주는 것도 내고 직감 주는 것도 내고 꿈에 선봉 주는 것도 내고 나쁜 일 일어난다 좋은 일 일어난다 메시지 주는 것도 내고 위에 할머니가 확 들어오면 엄마가 심평무병 일어날까봐 아깝다고. 아까워서 이런 무당도 안 시키고 나만 출라 왕래를 하면서 맨날 엄마한테 나 왔다고. 이걸 너무 오랫동안 덮어놓고 묻어놓고 살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이제 재미가 없는 거야 엄마한테. 오기는 오는데 나 때문에 할머니가 가라니까 살려주러 오기는 오는데 어떻게 해줘도 엄마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보지면 눈으로 보고 귀로 다 옳은 말 해줘야 안다고. 그런 게 더 전혀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병든다고. 그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 얘기하는 거. 서러워 죽겠고 눈물 나 죽겠다 진짜. 어?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내가 가면 이 동자가 네 눈에 안 보이면 너도 죽어. 이게 몸주신이야 몸주신. 너한테 와 있는. 그래서 지금부터는 네가 이거를 들고 네. 아까 그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있었지? 네. 너무 오래 전부터 지켜주던 얘기? 네. 어, 그 얘기 너가 신인 줄 몰랐다 아가. 그래 눈하고 뛰면서 몰랐다 엄마 지켜주러 왔는지 몰랐고 오늘 나는 그게 아버지 시빌리고 엄마 배빌리고 태어나면서부터 한 7, 8살 때부터 그 동자가 와서 지켰거든. 그러니까 야는 지금 너무 오래됐으니까 가가 그냥 생활 속에 지나다니 한 거야. 나는 7.5개 있을 것 같아요.
집에다가 아니 좋은 것도 표적하지 말고 그런 거 사놓지 말고 액자도 사지 말고 부적도 다 갖다 버려. 그러고 나면 잠 잘 자고 잘 먹는다. 집에다가 칼을 다 이렇게 종교 제품을 다 꽂아놓고 내가 안 아플리면 안 뭐하나.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네. 왔던 길도 다시 한 번 더 맑고 깨끗하게 닦아줄 터이니 그리하라 진짜. 그래서 이거는 용신 받아. 네. 그림은 이래 있지만 녹색은 용신이다. 이 용신에서 엄마가 원하는 이 줄을 잘 찾아서 닦아야 엄마가 소원 성취를 이루고 앞으로 안 아프고 맑은 정신으로 그렇게 살고 돈 마르지 않고 재물이 뭐고 직업 아닌가? 직업! 예. 말썽는 고프설로트 직업이나 일신의 고난진 것도 이 용신에서 맑고 깨끗하게 물로 닦아줘야 되니 그런 거 염주 이런 거 아무것도 하지 말았다. 당분간은 예. 그냥 선생님 기도 오라면 기도 오고 예. 예. 그래서 차례차례 열어줄 테니 그래야 진작 예. 네, 이만큼 해가지고 상담실에 자전하시고 사례자분은 신의 관문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서 오래전부터 너무 눅져 있었고 그래서 이런 귀신들이 들어와도 신에서 지키니까 별 반응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몸속에 들어와 있는 영가들이 쉽게 말하면 숨은빙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남자 영가 수살로 갔는 사촌자 형제자 이렇게 수살로 청춘에 일찍 죽은 영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저쪽 부모천신자에서 할머니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혼신 약을 먹었는지 암에 걸렸는지 그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기 지방령으로 살아서 지금 나가서 뭐 장애를 입었다는 그런 사람이 여기 살면서 굉장히 자기가 애착이 갔던 곳인지 그 지방령으로 많이 들어와서 지금 사례자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줄을 계속 놓고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숨어든다 그래야 되나 젖어든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런 사와 충이 결탁을 하니까 쉽게 말해서 마불이 생긴 거지.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는 30년 전부터 동자애기가 와 있는데 자기가 평소에 생활을 할 때마다 옆에 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혼자 있을 때 특히나 자주 이 아이가 보이는데 그러니까 신의 기선을 바로 똑바로 선택해주고 몸주로 내리시는 신 대신 할머니 그 다음에 동자 이 아이가 있다는 걸 계속 깨우쳐줘서 기도로서 입함을 열고 화경을 열고 천문을 열어야 되는 그런 제자 천신의 제자가 분명한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30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 기선이 다 꺾여버렸다 그래야 되나? 근데 몸도 마음도 이 공황장애가 오면서 계속 이렇게 생활에서부터 이렇게 붕 떠 있는 상태에서 차라리 이럴 때는 모든 걸 다 내모시고 그 다음에 어떤 종교도 기이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맑은 기운으로서 향물로 목욕하고 그 다음 자기를 지켜주는 신을 계속 찾아서 기도를 하게 되면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지금 집 같은 경우도 너무 음사가 많이 들어오고 음택이어서 그러니 이분은 좀 맑고 밝은 데로 가면 좀 더 생활이 윤택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느낌이요?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다 날 것 같은 그 지금 기분이 좀 들어요. 그래갖고 빨리 이제 하루속히 빨리 날 것 같아갖고 그냥 일단 마음이 설레고 좀 앞으로도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풀릴 것 같아요.